시간 좀 있죠? 네, 잠깐. 10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예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위협에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화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 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되지 않, 북한 측의 해석은 아니면 국제해사기구의 해석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내부적인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 양국은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 ICBM 또한 그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조기에 대응 내지는 응징할 수 있도록 작전적 측면에서 완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아침 9시 30분에도 해사단과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선박도 현재 남북 해상 항로대를 통해서 특이사항 없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역에는 두 척의 북한 선박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차... 저 위스테 롱크 앤 솔? In a case, we regret very much that Nokra have not respect the agreement or the sympathy talk and not respect the UN Security Resolution.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e position of ASEAN, I think the common objective, of course, is peace, security, denuclearization in the peninsula. We want everybody to respect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 think that the six-party nation should really